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생체 제로와 개로원을 맡은 이정환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특이하게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 네, 꼭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생체 제로와 개로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체 제로와 개로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체 제로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치과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울 것은 이번 클래스의 제너럴 인포메이션과 뭐 어떻게 제가 여러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네,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걸쳐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UCL 이스트만이라는 어떤 단체를 보게 될 텐데,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런던에 가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단기간 저희가 프리한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번 학기 방학 동안에 사실 이런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 외에서 활동을 할수 있겠죠. 또는 이제 침대와 유치어가 되어가지고 놀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를 하면서, 네, 사실 이르기에 뭐 행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니면 거의 뭐 잠만 잘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활동성 있고 좀 의미가 있는 방학을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방학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시면 다음 방학은 내가 어떻게 액티브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자로서 이 방학이 거의 메이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 방학에 했던 것은 이와 같이 이제 과기정통부, 과기부에서 해외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유치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국대 UCL 이스트만 코리 덴탈 메디슨 혁신센터,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 치과대학에 영국에 있는 1, 2등 하는 UCL 이스트만에 있는 치과대학 이름이 UCL이라고 하는 대학의 치과대학이 이스트만입니다. 그래서 UCL 이스트만과 당국대 그 치과대학의 자매결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기술을 같이 공유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저희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좀 혜택을 올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센터에서 한국사 뭐꽤 많은 비용을 받아가지고, 이 비용은 대다수는 이제 영국의 UCL 이스트만과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들의 활동, 연구활동, 교류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 교류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교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UCL 이스트만을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덴탈 메디슨, 치과 치료를 혁신을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해외기관이 우수해야 되죠. 우리가 뭐 아무나 그런 감이 안 되는 대학과 교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UCL이라고 하게 되면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의 약자로 UCL이고, 영국 대학의 연구 역량 평가 1위, 그리고 QS 세계대학 랭킹 5위 7위 왔다 갔다 합니다. 노벨상은 무려 33명을 배출했고 유럽 최대의 치아 연구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경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UCL, 뭔가 우리가 많이 봤던 드라마나 영웅들 미드에서 많이 봤던 그런 풍경이죠.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스트만 치과대학은 이런 식으로 매우 작게 돼 있어요. 저희 당국대학교 치과대학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해서 저랑 김현 교수님이랑 이혜영 학장님 세 명이 방문했고, 나머지 UCL 이스트만 멤버들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한번 단체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당연히 단체 사진 찍기 전에 세미나를 많이 했죠. 저희가 2박 3일 방문해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공유 연구했던 거 결과를 서로 보고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치유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왼쪽에 매우
분위기 좋아 보이는 분이 조하나 노르스 교수님이시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오시면 매우 음식을 좋아하시고 특히 1번 좋아하는 음식이 순댓국이어서 네, 매우 순댓국을 오시자마자 같이 먹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국대 마크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UCL 이스트만이 특이한 점이 킹스 크로스역 기억하시죠? 해리포터에 나온 9와 3분의 4 역인가? 그거 있는 게 킹스 크로스역인데 UCL 이스트만이 킹스 크로스역에 있어요. 네. UCL은 사실 그 영국 안에 막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이스트만이라는 치과대학만 킹스 크로스역에 있어가지고 뭐 거기 구경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9와 3분의 4에서 이렇게 단체컷을 찍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찍으시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제가 찍진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좀 캡처를 하는 모양입니다. 2020년도에 원래 저희가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 오세요 이야기 때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고 그래서 대신해서 저희가 버추얼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고 저 사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각각의 이분들이 영국에서 아직까지 2월 이후부터 셧다운이 돼가지고 대학에 출근을 못하고 있고 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버추얼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진행하였고요. 이래같이 저희 쪽에서 발표를 하고 그쪽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Q&A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진짜 리얼로 컨퍼런스를 해서 한 3시간 동안 했었는데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UCL 이스트만 치과 연구소에 대면 31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최초의 치약 전문 연구 교육기관입니다. 그 말인즉슨 영국 안에서는 치과대학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네, 이스트만 치과대학이. 이스트만이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지만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스트만 코닥이 여러분들 지금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라는 걸 썼었어요. 필름 카메라를 만들었던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필름 만드는 회사가 이스트만 코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트만 코닥의 이스트만이라는 설립자가 여러 나라의 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서 하나 있대요.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이제 영국에 있는 UCL 이스트만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유럽 최대의 치과 연구기관이고 왜냐? 패컬티, 교수급이 12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000명의 치과의사의 그 사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럽 최대의 재생정밀의학 디스커버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연구력과 임상 교육을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단국대학교에서는 그 보철과 이종혁 교수님, 지금 세종치과병원 병원장이신데 이종혁 교수님께서 UCL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네, 네, 영국치과 재학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한 노르스 교수님이 저희 이제 해외 그 파트너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매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한국에 오셔서 이런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영향도 말씀해 드리고 서로 그래서 윈윈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프레시전 메디슨 유명한 거죠. 개인 맞춤형 의학을 치과 쪽에 적용하고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개인 맞춤형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그 조한 노르스 교수님 포함해서 리차드 데이, 제임스 필립스, 프란시스코 아리오, 앤 영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수진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국 쪽에서는 김혜영 교수님 포함해서 저 이혜영 학장님, 김문영 교수님, 김혜경 교수님, 이종훈 병원장님, 송민주 교수님, 현정근 의대 교수님, 김강진 교수님, 김태현 교수님, 김현숙 교수님 이렇게 의대, 치대 교수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서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UCL 이스트만 코리아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치약 연구기관을 UCL 이스트만을 한국의 한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유치를 하여서 원철 기술과 실용화 및 임상 적용을 실현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라가 저희의 성 연구 목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 교류 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심지어 이종혁 교수님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제 학생들 사실 이 학생들은 치과대학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나노 바이오 의과학과라는 대학원에 있는데 그 대학원 학생들이 교류를 하게 되어서 UCL에 방문했고 UCL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을 배우고 동물 실험을 하고 세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좀 트레이닝이 되고 되면 이렇게 UCL 시스템만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 그냥 영국에 가면 여러분 돈으로 사비로 가서 유럽 여행 하면 되죠. 근데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거는 연구 목적으로 교류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가면은 연구를 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서로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교육시켜서 좀 능력을 올린 다음에 연구 능력을 그 다음에 UCS만에 보여야지 뭐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학기 중은 좀 어렵겠죠. 방학 동안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교류를 하려 하고 있으니까 그 하려는 하려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그 예과 2학년 결방부터 지금까지 연구 1팀, 2팀 다섯 명이 나눴습니다. 이우린, 박규민, 김준영, 김민재, 박순영 이렇게 다섯 명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SCI 논문을 출발하게 되고 그 정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손에 뭔가 연구 능력이 익히니까 그 다음에 뭐 해외에 2개월 정도 저희가 파견을 보낼 수 있고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아니면 또 공동학위 직결자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UCL의 석사과정이 있는데 석사과정이 좀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근데 그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ELTS 5.5였나? 그리고 SCI 논문 한 편이 있으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입학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1년 만에 출고가 가능한 석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또 연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해외 기관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스펙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 원하는 과가 있다. 단국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다. 뭐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구강외과 등등 방사선과 아니면 나는 단국대 암 말고 좀 다른 대학의 대학병원에 그런 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학점도 비슷비슷할 거고 열심히 했으면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수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뽑고 싶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 사람 뽑고 싶어요. 왜냐? 교수의 평가를 받을 때는 교육 부분보다는 연구 부분 훨씬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뭐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10이라고 하게 되면 10 중에서 1이 교육을 평가를 받고 보통 9를 연구를 평가를 받아요. 자기 업적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레지던트를 하든 뭐 저 같은 기초 치의학자를 하든 같은 사람이 왔는데 학점도 비슷비슷하고 0.2, 3점밖에 안 나고 0.5 때로는 근데 연구했던 능력이 있어. 그럼 오히려 그런 친구를 더 저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임상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레지던트 뭐 지원자가 연구를 하고 있으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교수의 평가는 논문을 써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PR을 위해서도 매우 좋고 한 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했을 때 SCI 논문을 쓴 사람이냐 아니냐를 PR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새 뭐 이가탄 광고 이런 거 하는데 뭐 BMR 전화를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전화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지어 방송 9시 뉴스 방송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논문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과 개업할 때도 광고할 수 있겠죠. 여러분 능력처럼. 그래서 요새는 보시면 뭐 버스나 지하철에 보시게 되면 뭐 SCI 논문 관련 출판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런 광고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논문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 더 진료에 대한 깊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순히 뭐 해외 기간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과 연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빠르면 이번 겨울부터 다음에 여름까지 한번 1년 정도 실험을 해가지고 전문 결과를 내고 기회가 되면 해외 기간도 가고 연구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펙이 쌓여가지고 원하는 좀 업적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이렇게 개념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톡을 한번 해볼 텐데 그쪽과 시차가 맞춰야 되는데 시차 맞추기 쉽지가 않고 아마 그냥 강의 녹화해서 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조율 중인데 이거는 혹시 안 되게 되면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로.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고 네. UCL 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고사 이후에는 논문을 여러분들 읽혀가지고 여러분들 저번 학기에 저랑 같이 했던
그 제어과학과 무슨 같이 했던 분들은 거의 그런 거 비슷하게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최신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논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아마 기말고사는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생체 재료가 치유학에 쓰이고 그런 거가 인류의 삶의 연장에 삶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중간고사는 아마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로 대체할 것이고 기말고사는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즉슨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직접 오셔서 시험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석이 중요하죠. 출석을 제가 여러분들께 구글 스카라를 통해서 할 텐데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 간단한 과제나 그런 거 내게 할 거예요. 그때 안 하게 되면 5점 감점입니다. 출석 5점 감점이면 토탈 30, 30, 20, 20, 100점 만점에 5점 감점 즉 중간 기말고사에 16점, 7점 감소의 효과가 있어요. 즉 한 번 감점이면 뭐 하나 뿔씩 하나씩 날아가는 거죠. 두 번 결석하면 뭐 거의 A를 못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출석을 신경 써서 꼭 구고스클라에 가서 클릭을 하자. 네. 그래서 강의 재료는 이 책을 할 것이고 이 책을 사셔도 되고 사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꼭 강요는 아닙니다. 옵션으로 사셔서 한번 같이 보셔도 재밌는 책이 될 것이다 라고 될 것이고요. 또 논문을 또 많이 2학기란다 기말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후에 논문을 좀 들여가지고 논문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노트북에 업로드했죠. 한 다음에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간단한 추첼형 구글 클래스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가끔 뭐 그 당일 과제가 끝이 아니라 좀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 과제도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대체를 하고 기말도 과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꼭 가입시에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으로 이정환 이렇게 나오게 쓰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구글 클래스 이번에는 수업 코드가 이와 같고 URL을 따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